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조커화의 현상금은 100만 위엔으로 껑충 뛰어올랐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젠 조커화의 옆모습이 이 희미하게 찍힌 사진도 발견되었으니 경찰들은 어떻겠나요? 더더욱 이잡듯이 그냥 샅샅이 뒤져댔답니다. 하지만 그러한 경찰들을 이 쓰게도 안 본 조커화는 더더욱 보란듯이 큰 건을 준비합니다. 하지만 이때 문득 조커화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. 이미 세상과 이 담을 쌓고 지내던 그의 핸드폰은 처음으로 울려 퍼지게 된 거였답니다. 네, 왜냐면 그의 핸드폰 번호는 그의 본처만 알고 있었거든요. 비록 이미 이혼을 하였지만 조커화는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. 그 하나뿐인 아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죠. 이어 전화를 받아든 조커화는 대뜸 박차고 일어나선 뭐 짐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중경시로 떠나게 되었답니다. 네, 왜냐면 그의 부친이 이 병이 위독하다는 거였답니다. 조커화는 비록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서 부친이 덕은 못 봤지만 그래도 효자였다고 합니다. 만천하에 자신이 얼굴이 찍힌 수배령으로 이 도배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많은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갔다고 하는데요. 이어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부친이 곁에 딱 붙어서는 맨날 부친이 병시종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부친이 곁을 그냥 꼭 지켜주었다고 하는데요. 그 병원에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요? 이러면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조커화는 그렇게 뭐 자식으로 된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고 합니다. 장례식장에 이어서 부친이 묘지 무덤도 조커화가 직접 선택하였다는데요. 이놈이 다른 건 몰라도 묘지 무덤 전문가잖아요. 그러한 걸 선택하는 데는 선수겠죠. 조커화는 이 풍수지리가 제일 좋은 제일 깊숙한 산골짜기에 위치를 잡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친이 묘지 무덤 곁에 자신이 묘지 무덤 자리까지 잘 봐두었다고 하는데요. 조커화 이놈도 잘 알고 있었겠죠. 이러한 나강도 생활은 평생 할 수 있는 게가 아니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쉴 곳을 찾아 놓은 거였죠. 생전에 부친 곁에 많이 모여 있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부친 곁에 있고 싶었던 거랍니다. 아버지, 저 일 좀 다녀와야겠네요. 조커화는 부친이 묘지 무덤 앞에서 이 권총과 탄약들을 싹싹 닦아대면서 준비를 해갑니다. 이어 오랜만에 이 작업을 진행하니까 마스크며 모자며 뭐 선글라스까지 준비를 잘 해나갔답니다.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때는 2012년 1월 6일이었습니다. 역시 하늘에서는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아주 쌀쌀한 날이었었는데요. 네, 이곳 중경시는 1월에도 20하루 동안은 흐린 날이고 7일 동안은 비가 오는 날씨랍니다. 이어 조커화는 중경시 모 은행 앞에 처음 나타납니다. 역시 비를 핑계 삼아서 이 창문 앞에 떡 붙어서는 안쪽으로 대놓고 들여다보는데요. 하지만 이때 저기요 형님, 혹시 한 푼만 어떻게 안 될까요? 제가 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. 에? 뭐야? 조커화가 바라보자 그의 곁에서 지금 한창 동냥하고 있었던 거지 아저씨였답니다. 그래, 알았다. 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. 금방 돈이 생길 게다. 에? 그 거지 아저씨는 멍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였답니다. 드디어 은행 문이 척 열리더니 한 나그네가 나옵니다. 이 가슴에다가 큰 가방을 꽉 안고서 이 두리번 두리번 살피면서 이 걸어가는 꼬라지가 딱 봐도 알렸죠. 내 지금 대량의 현금을 품고 있어 라고 티를 팍팍 내는 게 말입니다. 이 나그네는 혹시나 누가 접근이라도 할까봐 바짝 긴장해 하며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나왔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문득 갑자기 나타난 조커화와 툭 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답니다. 너 뭐야?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? 어? 왜 거지 같은 게? 헐, 이 아저씨는 지금 눈앞에 꽤 무서운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고 있었답니다. 하참, 어이가 없네. 이렇게 내한테 걸려든 놈들은 다들 예의가 없는 것들이라 아주 다행이다야. 조커화는 이 나그네의 앞에 더더욱 바짝 달라붙더니 권총을 밑에서 쑥 뺐답니다. 그리고는요, 이 나그네의 턱에 대고 머리통 뚜껑 쪽으로 땅 하고 날렸었는데요. 그러자 탄약은 쑥 관통되어서 하늘로까지 슝 하고 날아갔답니다. 이어 맥없이 쓰러지는 그 나그네의 가방을 이 낚아챈 조커화는 대뜸 열어봅니다. 네, 그 안에는 만 위엔짜리 묶음이 무려 20개나 있었는데요.
짭짤하네. 이어 그 중에서 100위엔짜리 한 장을 쑥 뺍니다. 그리고는 아까 곁에 있었던 거지 아저씨한테 건네주는 거죠. 아저씨도 오늘 땡 잡았네.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슈. 아니면 좀 이따가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그 돈을 토해내야 할 테니 하하하. 쩡크화는 이렇게 통쾌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. 네, 그 뒤에는 이 거지 아저씨가 연속 꾸벅꾸벅 거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요번 작전에서 쩡크화는 100위엔을 뺀 199,900위엔을 낚아채게 되었었는데요. 네, 이게 지금 말이 쉽지. 그 당시에 중경시에는 그냥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. 뭐야? 헤드샷 킬러가 창사시에서 날뛰더니 왜 또다시 우리 중경으로 돌아왔다니, 어? 왜? 왜? 네, 그 창사시 경찰교통은 이제 잠시 조용해지고 이제 중경시가 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. 참으로 쩡크화 이놈이 어디로 가면 그곳은 그냥 벌집으로 되는 거였답니다. 중경시 경찰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. 전에 이곳에서 발생했던 쩡크화 난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들 뭐 그냥 옷 벗을 준비부터 해야겠죠. 야야! 아이 되겠다. 우리 경찰들만의 힘으로는 놈을 잡기 바쁘구나 야. 그럼 뭐 시민들이 힘을 또 빌려야지. 현상금을 높여라. 이 3천만이 중경시 시민들이 모두 다 혹할 정도로 말이다. 네, 이때 중경시 경찰서 서장이 바로 왕리쥔이었었는데요. 전에 짱쥔을 잡아놓은 경찰국장 원창을 또 탐오와 부패죄로 잡아쳐놓은 경찰국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밑에 경찰 부하들은 의아해서 묻습니다. 저기요, 헤드샷 킬러가 지금도 현상금이 100만 위엔이나 되는데요. 그러면 이거 대체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? 네? 국장님? 그러자 왕리쥔은 잠깐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디 보자. 까짓거 시원시원하게 350만 위엔으로 해라. 어차피 그 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빨리 잡아쳐놓고 내가 승급해야지. 네, 이렇게 왕리쥔이란 이놈도 아주 질이 나쁜 경찰이었는데요.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2년 2월 6일 왕리쥔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 가발을 쓰고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 갔다고 합니다.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요. 그 시기 사건들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재미가 있답니다. 그러면 100만 위엔에서 단번에 350만 위엔이 현상금으로 이 껑충 뛰어오른 쩡크화는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은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하였답니다. 사실 이 금액만 갖고도 쩡크화는 중국 역사 이래 현상금 넘버원이 된 거였답니다. 넘버2인 쩡카이웨이란 놈은 현상금이 300만 위엔인데요. 이놈도 전에 직업 군인이었었는데 군대에서 온갖 좋은 무기들을 다 꺼내와서는 큰 사고들을 치고 다녔답니다. 네, 그리고 이놈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. 네, 이놈의 이야기도 아주 레전드한데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렇게 350만 위엔이 현상금으로 넘버원이 자리에 처음 오른 쩡크화는 하지만 만족하지는 않았답니다. 제대로 하려면 이 넘버2를 한참 동안 확 뒤떨어 놓고 그 누구도 감히 넘버지도 못할 금액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데요. 네, 쩡크화는 지금 오른손에는 오리 모가지로 만든 매운 요리에 이 왼손에는 고량주를 척 잡고는 그의 발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? 네, 이놈은 지금 중경 시내 안에 높디 높은 산 꼭대기에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이곳 중경시는 산이 도시로 매우 유명합니다. 그 울퉁불퉁한 높은 산에는 고층 건물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는데요. 참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주 가관인 도시였죠. 3천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여러 산들 위에 이렇게 건설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쩡크화는 그 중에 한 묘지 무덤들이 쫙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산 꼭대기에 척 앉아 있었는데요. 그러자 산 밑에서는 경찰들 경보음이 그냥 자지러지게 울려 퍼졌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그 모든 걸 위에서 척 내려다보고 있었던 쩡크화는 아주 제대로 신났다고 하는데요. 드디어 꽥꽥 소리 지르면서 목청껏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노래를 불러대다가 이 목이 타들어가면 고량주를 꿀꺽꿀꺽 마셔대고 또 이어 안주로서 그 오리 모가지를 쫙쫙 뜯으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
하지만 말입니다. 바로 이러한 조커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. 이 사람은 묘지 무덤들이 풀들을 잘라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었었는데요. 하지만 저 멀리에서 그 조커화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처음에는 뭐 그냥 웬 알코올 중독이 묘지 무덤에 와서 수주정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다는데요. 이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조커화는 창하이 이성쇼라는 노래를 아주 목이 터지게 불러댔답니다. 이 노래는 영화 쇼오장후 즉 소오강호 중에서 나왔던 노래인데요. 저 밑에 강호 중에 있는 경찰들을 비웃는다 라는 거겠죠. 제가 음악 연결 주소를 밑에 댓글에 남기겠습니다. 그 시절이 조커화의 기분을 느끼시려면 한번 들어보세요.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던 조커화는 그만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하늘에 대고 땅땅땅 하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. 권총이다. 그제야 이 관리원 아저씨는 저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 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답니다. 하여 이 조용조용히 산에서 내려와서 경찰들의 신고를 하였답니다. 하지만 경찰들을 한무리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조커화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곳에는 쓰레기는커녕 뭐 앉았던 흔적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였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 조커화는 예리한 놈이었죠. 여 그 주위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었다는데요. 왜냐면 이곳 묘지 무덤은 조커화의 아지트 무덤이 아니고 임시로 찾은 좀 쉬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랍니다. 보셨나요? 이놈은 잠깐 쉬는 것도 묘지 무덤을 찾아서 쉬고 있었네요. 비록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아냈지만 그렇다고 뭐 그냥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. 이놈이 쓰레기를 정리해 갔으면 어찌됐든 다른 곳에다가 묻어둔 게 아니야. 온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쓰레기 봉투를 찾아내! 경찰들은 또 주위의 묘지 무덤들을 그냥 샅샅이 파헤쳐 봤다는데요. 근데 어라? 정말 그곳으로부터 200m 좌우 떨어진 곳에서 비닐봉투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하여 이 부랴부랴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먹고 남은 오리 모가지에 과자에 뭐 고량주 병이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죠? 네, 그것은 바로 조커화의 DNA입니다. 자, 어이 아저씨. 제 여번에 큰 공을 세웠어. 이제 그 장려금을 아주 톡톡히 받을게요. 근데 어? 이건 또 뭐야? 이거 영수증이 아니야 이거? 경찰들은 그 중에서 이 상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네, 그때 조커화가 그 관리원 아저씨를 발견 못한 게 다행이었죠. 아니면 조커화 성격에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이러한 곳에 안 버리겠죠. 경찰들은 이 영수증에 의하여 이놈이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그 상점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여 그 상점이 감시 카메라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. 그러자 이 조커화의 다른 모습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네, 이 조커화 이놈은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다녔다는데요. 이놈은 그야말로 변신이 대가였죠. 이 상점의 카메라를 추적하여 다른 카메라들을 찾아보던 경찰들은 그냥 혀를 끌끌 찼답니다. 네, 글쎄 이놈은 자신이 얼굴도 남이 뭐 알아본 게 꾸미고 다녔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이 걸음걸이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답니다. 어떤 때는 이 팔자 걸음으로 비틀비틀 걸었고 또 어깨를 아주 들썩들썩 거렸었는데요. 경찰들이 나중에 무조건 카메라를 수사할 걸 알고는 고의로 지금 혼돈을 주기 위해서였죠. 이렇게 걸음걸이가 살짝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척척 멋있게 걸어가는 거였답니다. 이놈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대배우였죠. 이 모든 걸 찾아내는데 공로를 채운 묘지 무덤 관리자는 2만 위엔이 장려금을 받았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현상금이 지금 350만 위엔이잖아요. 근데 왜 2만 위엔만 줬을까요? 네, 그거는 이 사람까지 잡는데 중요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잖아요. 아직은 먼저 2만 위엔을 주고 나중에 잡게 되면 그때 다시 보자 이거랍니다. 그래도 제 생각에는 2만 위엔은 너무 쪼잔했다고 봅니다. 그러면 경찰들은 조커화의 DNA까지 채취했었고 또 관건적인 사진에 위장 습관까지 다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놈을 잡는 건 시궁중먹기가 아닐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